안녕하세요. 그루브 기타입니다. 오늘은 밤을 달리다 아우트로 파트를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8마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이 밤을 달리다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자, 일단 132번, 133번 마디 먼저 연주를 해볼게요. 좀 더 빠르게. 일단 여기 3번하고 새끼손가락 이렇게 두 개를 눌러서 소리를 내줍니다. 이때 여기를 검지가 아니라 중지로 해주셔야 여기 앞으로 풀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아래 풀링 두 개 하려면 중지로 반드시 위에를 누르셔야 해요. 그래서 친 후에 풀링 뜯어주고 약지로 3번을 이렇게 들어줍니다. 손 떼면서 업 살짝 쳐줍니다. 하고 여기를 1번 A코드인데 뭐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이거 할 때 주의사항 이렇게 제일 아래까지 잡아져서 이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발을 일자를 다 누르고 하시는 분들은 2번 줄까지만 치려고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여기 아래를 살짝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뮤트를 살짝 이렇게 띄워서 이쪽 아래 살로 걸어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구불구불 화살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라스게아도로 안 하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라스게아도로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하고 해머링으로 찍어서 소리 내고 이거 어택을 칠 건데 어택 치면서 앞으로 와주셔야 이 10번 탭핑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탭핑은 뭐 꼭 검지로 안 하고 중지로 하셔도 상관은 없고 보통 약지로는 잘 안 하니까요. 검지나 중지로 하나 잡으셔서 여기가 10번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점 두 개 있는 데에서 하나 더 간. 카포 없을 때 13프렛이요. 해서 찍어서 이렇게 찍어서 앞으로 오는 것까지. 이렇게 올 때 이제 소리가 없어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소리가 나도록 꽉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시켜주시고 이게 지금 떨어지면 안 됩니다. 위에 엄지를 대기를 시켜놓고 왼손에서 2번 간 발을 누르고 여기 5 이렇게 한 다음에 전에 했었죠? 이거 검지로 스트로크 하면서 엄지로 이거 이렇게 한 거 엄지는 아래 타면 얘는 스트로크. 근데 이거 이 소리 안 나게 조심하셔야 돼요. 5번 줄 이렇게 되면 이 소리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 엄지가 컴팩트하게 제일 윗줄만 치고 이렇게 원하는 소리만 딱 얻을 수 있게 엄지를 저 같은 경우는 아래로 탄현하는 게 아니라 대각선 앞으로 보내서 이 줄 탄현 안 하게끔 조심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풀링하고 다시 하고 두 칸 오른쪽 그 다음 두 칸 내려와서 하고 6번으로 재빨리 가서 어택을 주면서 하는데 다른 줄도 뮤트 해야죠. 당연히 이렇게 네, 저는 손가락 전부 다 이용해서 뮤트 하고 중지 가고 있어요. 자, 전체 파트 다시 한번 쳐볼게요. 132, 133. 자, 이런 느낌입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34번 마디. 자, 여기 2번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약지 누를 때 중지를 떼야 여기에서 중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래 누르면서 두 개 하고
모양 유지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요 마디 다시 한번 연주해 볼게요. 연결해서. 여기 바가 소리가 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힘을 꽉 주셔야 됩니다. 일자로. 좀 빠르게. 하고, 새끼손가락 뻗어가서. 자, 여기 박자가. 아, 아. 좀 풀링을 쉬었다 해야 돼요. 원, 투, 쓰리. 쓰리 때 풀링하고, 포에 이게 들어옵니다. 원, 투, 쓰리, 포. 풀링할 때 이제 1번 줄이 이렇게 건드려지면 여기까지 소리가 날 수가 있긴 한데, 이렇게 줄에 딱, 이렇게 튕겨버리지 말고, 이렇게 딱 걸어주면 좋기는 해요. 그러면은 1번 줄 소리 안 나겠죠? 하고, 벌려주면서, 저음 옮겨갑니다. 좀 신경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저음을, 이음이랑 이음이 같이 올리는 게 이제 저음이 좋지 않아서, 여기서, 여기 타년 아래쪽 D 할 때 이렇게 잡아주면서 타년 해주면 더 좋기는 해요. 이렇게 이렇게 음이 하나씩만 땀나게 해서 전체에 134, 135번 마디 좀 더 빠르게 다음 136, 137은 거의 똑같습니다. 위에 했던 거랑 해서 그냥 연주만 하고 넘어갈게요. 넘어가고요. 자, 끝이 보입니다. 이제 138, 139번 이거를 꼭 피크 잡듯이 이렇게 안 하고 엄지로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고 정상하고는 여기 4번 새끼손가락으로 했어요. 하고 어택 주고 요 새끼손가락이 떨어져야 이제 여기를 또 올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엔 여기를 3번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이렇게 3으로 하면 이렇게 가기가 좋잖아요. 안 그러면 새끼가 여기 있다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좀 번거로울 수 있죠. 여기는 어택 주면서 이제 이거 치라는 건데 X 하나 더 붙여놓은 건 이제 뮤트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뮤트하고 업 칠 때 2번 줄 뮤트 잘 하시고 하고 다운 업 와서 7번째 칸에서 치면서 힘 꽉 주시면서 내려오셔야 소리가 딱 없어져요. 자, 여기가 이제 코드가 B마이너 코드긴 한데 이 9번 위치가 좀 소리가 이 소리 5번 줄이 7로 나면 좀 이게 이 코드에서 좀 벗어나는 음이기는 해요. 그래서 원래 이 9를 보통은 5번 줄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야 맞는 코드인데 청상하고는 4번 줄로 일단 연주를 하기는 했어요. 이렇게 이제 근데 5번 줄로 하셔서 완벽한 마무리를 지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의가 저 13강 예상했는데 14강에서 마무리가 되네요. 이렇게 긴 곡은 처음 쳐봅니다. 저는 거의 초반 강좌 세 번째 강좌인데 너무 빡센 곡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좀 쉬운 곡 좀 한 번씩 요청해 주셔도 너무 감사한데 예, 다들 쉬운 곡은 너무 잘 치시니까 제 채널을 오시는 분들은 어려운 곡을 배우고 싶으셔서 오시겠죠. 다음에 요청하신 곡들도 다 난이도가 후덜덜 하더라고요. 저 엄청 이마에 주름이 지금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고요. 일주일에 강좌를 이제 하나에서 하루에 이제 하나에서 두 개씩은 꼭 업로드를 하려고 해요. 다음 곡은 뭐 저 꿈을 모시기 요아소비님 노래 또 요청 있었는데 메인 페이지에 요청곡란에 보면 그 있어요. 저 꿈을 더 그리며였던 것 같아요. 내일부터 강좌 오늘 좀 여력이 되면 오늘부터 올리고 내일부터 아마 올라가지 싶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뭐 요청하실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주시고 네. 여러분과 함께 거하는 그룹 기타 채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